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방음벽 공사를 위한 빔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총 3대가 왔고요. 이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차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해서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옮길 건데, 지금 왼쪽엔 도로 포장이 끝났는데 포장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게차가 저곳에서 급격하게 회전을 하면은 그 아스팔트에 자국이 난다고 해서 지금 최대한 조심해 달라고 하는군요. 자, 이런 이제 빔은 빔인데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게 조금 그 센터 잡기가 쉽지가 않죠. 센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씩 뜰 것인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제작된 빔이라고 보면 되시죠. 제작 빔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오른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보시면은 이 밴딩을 말아놨잖아요. 밴딩. 밴딩을 기준으로 센터를 보시면 돼요. 지금 뜬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할 때는 되도록이면 깊이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일단 빨리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설치해 놓고 나면 제가 계속 이용하게 될 도로예요. 이게 이제 지하차도인데, 이 지하차도가 일산 쪽으로 가는 그 구도로의 지하차도를 확장한 겁니다. 최초에는 저곳이 건널목이었는데 건널목이 폐쇄가 되고 지하도가 생겼죠. 지하도를 임시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곳에 양옆으로 아파트 재개발이 끝나면서 다시 지하차도를 재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넓게 확장 공간을 했어요. 지금 위에 철길 기준으로 저쪽 반대편 쪽도 제가 지금 공사를 한 거래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다 끝난 시점에서 이제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이쪽 그 아파트 한창 건설할 때는 그곳에 이제 지게차가 상주를 해갖고 주로 그쪽 지게차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지게차들이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지역에 있는 영업용 지게차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작업이죠. 요 지하차 들어가는 곳에 설치할 방음벽이죠. 지금 이날 이제 막 그 차선 도색도 하러 오고 아주 복잡한 날이었죠. 지금은 이제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복잡하진 않은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복잡해집니다. 밴딩을 기준으로 삼아서 센터를 잡으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일반화를 시키시면 안 돼요. 가장 위험한 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밴딩 기준으로 이제 제가 살짝 들어보고 센터를 잡고 있는데,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은 무조건 이제 밴딩만 기준으로, 밴딩 가운데가 센터라고 하면서 그것만 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떠야지만 되는데, 현재 이건 왼쪽으로 이렇게 길게 위에 게 왼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센터가 잡히는 거지, 위에 게 없으면은 이게 센터가 안 잡힙니다. 센터가 조금씩 틀려져요. 자꾸 빔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센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때는 한 번에 확 떠버리면 안 되고 아주 미세하게 한 1cm 정도만 들어보면 알죠. 이 센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일반화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밴딩과 밴딩 사이 정지점이 센터가 아니에요. 빔마다 틀리고 이 길이마다 틀려요. 자, 이제 이걸 들고
이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제 볼트가 박혀 있잖아요. 그 볼트 위에다 이걸 설치할 거거든요. 이제 저 지하차도 밑에 크레인이 한 대가 들어가서 그 크레인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세워 나갈 거예요. 하나씩 세워서 볼트에 조립을 하면 끝이죠. 일단 가장 그 가까운 거리 크레인의 붐대가 닿는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이동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이곳은 능곡초등학교 바로 옆이죠. 이게 이곳에 이제 왕복 2차선으로 뚫려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지금은 이제 왕복 4차선 지하차도가 됐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동안 이제 이거 새로 재개통하느라고 몇 달 동안 이게 이제 폐쇄가 됐었거든요. 엄청 불편한 거 있죠. 무지무지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공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센터를 잡으면서도 좀 떠보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닿아서 그래요. 약간 벌려서 떠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빠져나왔죠. 이렇게 제작된 빔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건 이제 우리는 밧치라고 얘기했었는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빔을 연결을 해놨죠. 저런 부분도 있고 뭐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하차할 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일반 일자 빔하고는 또 틀리죠. 이런 경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센터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를 잘 모를 때는 한 번에 확 들어버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들어야 되죠.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화물차가 한 대 있는데 저 차가 저쪽으로 잘못 들어왔어요. 다시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지금 화물차 저리로 들어오다가 저곳으로 들어오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도블록 쪽으로 어떻게 들어갔다가 저 화물차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이제 빼주러 갔었는데 제가 중간에 이러다 말고 화물차를 구난해 주러 갔었는데 제가 가서 도착하니까 뭐 삽으로 파고 해갖고 스스로 탈출하시더군요. 탈출해서 다시 뺑 돌아서 오게 됩니다. 저 화물차는 지금 요거 내려놓고 저 화물차를 빼주러 가는데 갔다가 그냥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은 생략해 버리고 자 이제 다시 마저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빔보다는 하차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왜냐면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이런 빔이 이제 왼쪽이 길기 때문에 뒤에 뭐가 걸렸군요. 자 위에부터 그냥 떠야 되겠습니다. 위에부터 떠내리고 한 번에는 떠내려 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경우 최대한 넓게 떠줘야 되는데 지금 센터가 보십시오. 이렇게 뜨니까 또 이거는 왼쪽으로 무게가 쏠리죠. 자 빔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럴 경우는 저 오른쪽에 그 밑에 받침 있는 안쪽으로 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센터가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오른쪽 발을 뭐 조금 옮겨주면 또 센터가 잡히겠죠. 일정한 길이와 일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이런 게 센터 잡는 게 조금 고난이 들어갈 수 있어요. 빔 작업은 빔 작업인데 조금 틀리죠. 일반 빔하고는. 자 이런건 그냥 뭐 차라리 한 번에 떠버리는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 저쪽 뒤쪽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다시 발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밴딩 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떠볼까요? 한 번에 뜨면 안 되죠? 살살 떠보니까 자, 수평이 맞았습니다. 일단 하차만 해놓고 지금 왼쪽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놔갖고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어요. 지게차를 마구마구 돌릴 수도 없고 또 이제 이 시간에는 이런데 이제 오후에 이걸 또 운반해 줬었는데 그때는 이제 더 복잡합니다. 안에 막 그냥 그 도로에 차선을 도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선 도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잘못 밟으면은 타이어 자국이 나요. 굉장히 싫어하죠. 지금 이럴 경우 좀 뭔가 좀 그 공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끝나고 뭐가 다른 게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급한 상태다 보니까 막 이런 지게차 작업도 있고 포크레인 작업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차선 도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엉키는 거예요. 엉키면서 문제가 생기죠. 뭐 지게차가 안 밟고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 포장해 놓는데 아스팔트 지게빨 타이어 자국 난다 그래서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통해 놓고 반나절도 안 지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저 차선 도색 그려놓은 거 타이어 자국 다 납니다. 결국에는 다 나는데 뭐 준공검사 때문에 그러나요? 준공식 때문에 그러나요? 저런데 타이어 자국 좀 나면은 난리 나죠. 그러나 뭐 지게차가 안 밟고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뭐 방법 없죠.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조심해도 뭐 밟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만 그러지 또 오후 되니까 저뿐이 아니라 처음에는 여기 화물차도 잘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오후 되니까 꽉 찹니다. 이곳에 화물차가. 제가 이제 월요일날 아니지 이제 토요일날 오전에 저 아까 앞에 보면 그 가설자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철수시키기 위해서 상차해주러 갈 거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첫날 저 아스팔트 깔아놓고 이틀 정도 된 날인데 이날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또 하루 더 지나니까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 일단 하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짧은 빈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건 길고 위에 있는 건 짧잖아요. 짧은 걸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차를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놓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또 빔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6개 정도 한 번에 떠버릴 수 있죠. 센터가 잘 안 맞습니다. 뒤에 빔하고 앞에 빔하고 길이가 틀리죠. 그런 거 감안해서 지게빨을 집어넣어야 되죠. 지게빨이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약간 꺾이면서 들어가면은 이럴 경우 또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힙니다. 어쨌든 이 빔은 일반 빔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작업이에요. 이 방음벽에 쓰는 이 빔, 이 포스트 이것을 뭐 제가 그동안 지게차 하면서 내려본 게 손에 꼽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거의 이렇게 작업을 했어도 이제 한 뭐 몇 년 후에 또 다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또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자, 부자재 같은 건 뭐 그냥 한 발로 떠도
안전하죠? 자, 내려놓고 이제 차 두 대 하차 끝났죠? 아까 이제 보도블록이 있는데 빠졌던 화물차 그거 이제 내리면은 하차는 끝납니다. 하차 끝나고 나면은 또 마저 운반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이 아스팔트 위에서 마구 돌리지 말라고. 지게차가 마구 돌리게 되면은 그 지게차 타이어 자국이 나버리거든요.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직 포장이 덜 끝난 데잖아요.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저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그래 쌀쌀해갖고, 저 아스팔트가 금세 굳어버려갖고 단단해지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되게 뭐 포장해놓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밟아버리면은 무조건 자국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저는 뭐 확확 돌리고 싶지 않지만 지게팔을 놓다 보면은 지게차 뒷바퀴는 많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면은 아스팔트 파이는 게 걱정이 된다면은 아스팔트 포장하기 전에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하고 완전히 굳은 며칠 후에 물건 하차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공정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아스팔트 포장하고 그 뭐 다음날 아니면 오후부터 바로 차선 도색이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가설물들을 설치하게 된다든가 가설물이 이것뿐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반사판도 있고 뭐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있고 헨스 설치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가로등 설치해야 되고 이게 막판 되면은 막 한 번에 몰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이곳 현장 자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짧은 빔은 이 양쪽 밴딩 중에서 왼쪽으로 제가 약간 쏠려 있죠. 왼쪽이 조금 더 무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몇 번 또 떠봤다고 이번에는 이제 발을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는 데까지만 앞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곳은 근데 굉장히 급한 경사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곳 개통하기 전에는 그 버스 같은 경우 올라오다가 그 올라오는 지점에서 만약에 버스가 멈췄다 그러면은 못 올라옵니다. 그 정도 급경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여기서 정차가 걸리게 되면은 앞에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앞에 차가 빠지면은 탄력 받아서 올라가야 될 정도의 급한 경사였거든요.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비탈길 앞으로 이제 이런 빔 같은 거 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후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후진 들어가서 그 크레인 앞에까지 바짝 갖다 놓아줘야 돼요. 이제 그게 그 크레인과 간격이 좋으면 또 지게차를 많이 회전해야 되잖아요. 제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도 뒤로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게차가 넓게 넓게 돌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경사가 많이 만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번 이렇게 후진으로 운반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진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제 운반해야 될 그 빔의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이 긴 빔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이런 건 일단 근처에 내려놓습니다.
오전에 일부 내려서 운반하고 오후에는 그 내려놨던 또 나머지를 또 운반해 줍니다. 오늘 동영상은 요 하차에서 운반하는 그 영상 1차 작업까지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들어보니까 왼쪽이 좀 기울죠? 이러면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한 1cm 정도만 들어보면은 어느 쪽이 기울었는지 알수 있죠? 지금 저 앞에 보면 이렇게 가설재가 있거든요. 펜스 자재 같은 거. 그거 이제 내일 다 실어줄 겁니다. 요 마지막 건한 방에 다 내려버리죠. 일단 요거까지 내리면은 하차는 끝났습니다. 하차 끝났고, 이제 1차 운반을 마저 해주면은 오늘 동영상은 끝이죠. 자, 이제 화물차 이동하고 나서 하나씩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 이제 유리로 솟은 빔을 오른쪽으로 넣느냐 왼쪽으로 넣느냐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 부분을 중간 중앙 분리대 있는 데다가 걸쳐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로 내려가야 되죠. 이제 요거 하차했고 또 다음 주에 그 들어가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방음판 있죠? 그걸 또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때또 그것도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이제 제가 계속 다녀야 될 도로입니다. 이곳 다닐 때마다 요 작업했던 게 생각이 나겠죠? 지금 뒤로 덧붙여 달라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바짝 붙이면은 지게차 빠져나오기가 또 어렵거든요. 이 작업자분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또 작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레인이 작업할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이걸 내려놔줘야 돼요. 제가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내려져 있으면은, 크레인 한 번에 더 접었다 펴야 되니까,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내릴 때잘 내려놔야 돼요. 위치를. 자,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어쨌든 이 길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제는 좀 시원스럽겠네요. 요거 이제 폐쇄됐을 때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쪽 시내 쪽으로 들어가려면은 뺑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는 지점에 병목 지점이 있어서 굉장히 그몇달 동안 좀 짜증나는 상황이었어요. 요게 빨리 완공이 돼서 이 도로를 마음껏 통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날 그두 군데 지금 아파트 건설해서 두 군데서 이곳에 이제 아파트 공사 시작했는데 한쪽은 어저께가 이제 아마도 입주 예정자들 사전 점검하는 날이었나 봐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자, 요걸 이제 조금 더 뒤로 옮겨줘야 된다 그래갖고 떠서 옮겨줄 건데 뭐 생각해보니까 약간 더 비스듬히 놓으면은 더 많이 뒤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서 약간 비스듬히 놓을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많이 갈수 있겠죠? 지게차가 빠져나오기가 편해지죠? 자,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될것 같아요.
내려놓을 때도 정말 천천히 내려놔야 되죠. 지금 보면은 왼쪽이 높고 또 기울은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급하게 내려놓으면은 휘청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쉽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것도 너무 멀기 때문에 들어서 지금처럼 비스듬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듬히 놓게 되면 조금 더 바짝바짝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멀리 놓게 되면은 저 끝에까지 다 놓지도 못하고 또 크레인이 붐대 반경에도 벗어나 버리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놓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오전에 작업을 끝나고 오후에 마저 또 작업을 할 거예요. 오후에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오후 되면은 차선 도색하는 분들이 와가서 이 차선에 지금 도색이 완전히 안 돼 있죠. 이런 것도 다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죠.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 현장에. 어느 곳이든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현장 들어가 보면은 처음 작업하고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 안전요원들도 많이 있고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제 막판에 되고 나면은 이따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안전 담당하시는 분도 안 보일 뿐더러 또 막 공정이 막 섞여 버리니까 아주 정신 없어져 버려요. 이때 이런 마지막 공정에 작업이 투입되게 되면은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각자 도생 스스로 지켜야 되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안 지켜줘요. 이곳에 이제 차량을 못 들어오게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가 뚫려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이제 이 현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민간인들도 계십니다. 작업하다 보면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여기 승용차나 화물차나 이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저 도로가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막 빔을 들고 가다가 또 멈춰서 피해주고 그러려면 굉장히 스트레스죠. 우리는 일단 이런 물건을 들고 있으면은 뭐 누구 어디 피해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피해주고 이곳으로 옮겨주고 저곳으로 옮겨주다가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지게발에 물건을 떴으면은 빨리 원하는 위치에 갖다 내려놔야 돼요. 최단 시간에. 그래서 하차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차하는 게 좋은 거죠. 이 지게발에 오래 들고 있을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통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무사고 끝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2단 올려놓은 거 마저 내려주고 오전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